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치에 고급진 분위기를 자랑하는 식당이지만 정작 손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나가던 아줌마 3인방은 사치를 보고 어린이 같다며 놀리기도 하였죠. 하지만 사치에는 신경 쓰지 않는 듯 열심히 제 할 일을 합니다. 식당의 첫 번째 손님인 토미는 사치에에게 가차맨의 노래를 물어보자 사치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답변하지 못했죠. 첫 손님이만큼 잘 대해주고 싶었던 사치에는 가차맨의 노래를 알고 있는 미도리를 만나게 됩니다. 教え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 지をかけて飛び出せば. 근데まだまだお客さん全然来なくて. 직장을 관두고 막무가내로 예약했던 미도리는 카모메 식당의 직원이 됩니다. 私の友達です. 私は トムヒルトネンです. 미도리です. どうも. 공항에서 짐이 도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핀란드에 머무르게 된 마사코 역시 카모메 식당으로 와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죠. それは大変でしたね. 영화의 내용은 정말 일상적입니다. 미도리상, 아시다 시나몬롤을 作ってみましょうか. 식당에 손님을 모으기 위해 메뉴를 추가하면서 시나몬빵을 만들게 되죠. 요리 실력 하나는 뛰어났던 사치에는 아줌마 3인방을 손님으로 만들어버렸죠.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키우던 고양이가 과식으로 죽자 맛있게 먹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치에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미도리, 느긋하게 사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마사코. 이 세 명의 인물은 핀란드라는 장소에 모여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이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방법은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을 되찾는 것. 이 오니기리를 시작한데요? 다트 오니기리는 일본인의 소울푸드죠? 제가 생각하는 등장인물들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바로 일상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라는 의미를 가진 일상은 늘 일어나면서도 언젠간 사라지죠. 나는 오벤토에 들어있는 오카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샤케토, 우메토, 오카카노 오니기리 3つだけ. こんなに大きくて 부각고나. それがとっても美味しかった.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 주먹밥을 만들어 주셨던 사치의 아빠. 오니기리와 自分で作るより人に作ってもらった方がずっとうまいんだ. 언제나 남이 만들어 준 오니기리가 맛있다며 사치에게 작지만 소중한 일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사치에는 누군가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해줌으로써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동시에 궁극적인 문제였던 트라우마도 극복하면서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되었죠. 왜こんなにゆったりのんびり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んでしょうか? 머리 머리가 아리마스. 되겠습니다. 어? 고추소사마でした. 느긋한 삶을 사는 방법을 몰랐던 마사코는 핀란드의 스프로가 그 해답을 찾았죠. 우리사는 인생도 아르시. 寂しくないですね. そうは言ってませんけど.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미도리는 식당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영화 초반에 극복을 한 것처럼 보였으나 누군가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빠져 있었죠. 헨나 오지산이 네코와 아즈카테 시마탄데 가에레나쿠나리마시타. 마타 시바라쿠 코노 마치니 이요. 영화의 결말은 떠나려 했던 마사코가 다시 돌아오면서 평소처럼 가게 일을 하는 장면이 끝이 납니다. 로키 온비도인 타이나 아시아카이다. 이들은 일상이라는 틀로 돌아와 늘 그랬듯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잠에 들 것입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또 다른 일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지금 내 일상이 언제 바뀔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늘 존재합니다. 레스토랑じゃなくて食堂です.
もっと身近な感じっていうか、店の前を通りかかった人がふらっと気軽に入ってきてくれるよ。그렇게일상이더욱소중하고가치있는것이아닐까요일상의행복을아름다운나라핀란드에서거래낸영화카모메식당카모메는일본어로갈매기란뜻을가지고있습니다영화초반부분핀란드헬싱키항구에서날아다니는뚱뚱한갈매기를보고사치에는과식으로떠난고양이를떠올리죠영화의시작은사치의트라우마를제시하면서시작하지만영화의결말에는트라우마를극복함으로써진정일상으로돌아온사치애를그려내고있습니다여러분의일상은어떠신가요일상의소중함을깨닫게해준영화카모메식상이었습니다いいじゃないですか。ちょっと見せてください。いいです。こんにちは。いらっしゃい。